오늘이요? 어제는 13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어제 13일, 어제 제가 부산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그 여관에서 잤거든요, 여기 온다고. 근데 여관 들어갔더니, TV를 틀었더니, 13일의 금요일, 뭐, 해가지고 막, 귀신 영화만 보여주더라고요. 자, 4번, 등기부 취득 시험입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 시험인데요.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잘 내는 편은 아니더라도 중요합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남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까지는 똑같은데 추가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선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하는데 요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주 점유하려면은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자주고 등기하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이 있느냐. 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제도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 민법이 뭘 인정하고 있지 않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게 한 제도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면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인도도 해주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또 병은 요 갑과 을의 매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을의 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어도 병은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를 못해요. 왜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병 을의 등기가 무효면 우리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동의하시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므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은 소유권이 없지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흔할까요? 아까 점유 취득시효가 흔하자고 여쭤보시는데 또 의외로 많아요. 점유 취득시효가. 그 시골에 땅 같은 거 방치해 놓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 등기부 취득시효는 또 흔할까요? 흔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없습니다. 등기부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장 못 받습니다. 라고 암만 얘기해봐야 부동산 살 때 뭐만 달랑 떼어봐요? 등기부만 달랑 떼어보는 거죠. 그죠? 믿으면 안 되는데 믿고 거래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과정까지도 뭐예요?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잖아요. 등기 못 믿잖아요. 또 어디 조사해요?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엉뚱하게 이런 병에 위치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갑의 태도도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이 갑이 예를 들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말은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싸게 넘겨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게 넘겨줬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거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술 먹지 뭐. 그죠? 아씨, 그지까지 당했어. 내가 이 바보 미쳤어. 이 바보 다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러면서 술 먹고 괜히 와이프 괴롭히고 그냥 가족들 괴롭히고 맨날 술 먹고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허송세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술 먹을 일이 아니라 이걸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고민 안 해. 그냥 당했다 뭐 내가 바보다 와이프도 뭐라고 나가디가 뭐 소리지르는 거 그죠?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값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병도 등기부만 믿고 사면 안 되는데도 믿고 사서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의뢰 등기가 무효면 뭐예요? 병의 등기도 무효고 병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병의 입장에서는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사가지고 등기했더라도 10년 동안은 불안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요 앞에 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각성을 해가지고, 아이씨, 무연해! 해가지고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몇 년이 안 지났다면요? 10년이 안 지났다면 소유권을 뭐죠?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10년이 돼야 이제 완벽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뭐죠? 보완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10년 되기 전에는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10년 지나면 뭐죠? 절대로 안 바뀌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일단 요건을 검토해 보면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10년 내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갑이 막 요새 술만 먹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당한 거예요. 알게 됐더라도 뭐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무과실은 언제 선이 무과실 되냐면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하시면 돼요. 언제만요? 점유를 시작할 때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등기까지 선의 무과하셔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병이 을로부터 이 토지를 인도받을 때는 선의 무과하시렸거든요. 근데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등기를 받았고 등기를 받을 때는 악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그래서 실제로는 인도받을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의 무과하시면 되고요. 이전 등기 받을 때는 뭐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그죠? 의뢰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무효래도 상관없다라는 말 속에서 아 원래는 유효해야 되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항상 무슨 등기? 무효인 등기. 왜요? 유효면 10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불공정에서 무효든 반사배적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 무효든
또는 서류를 위조를 해서 무효든 무효 원인은 따지지 않는데 다만 뭐는 안 되냐면 후 보전 등기 이중으로 보전 등기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 수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요거 우리가 저번 주 제가 사례까지 들면서 사례를 드렸죠. 그 다음에 점유도 10년 등기도 10년인데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이 7년 지나서 정에게 또 팔아먹고 이전 등기 인도해서 정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얘는 또다시 10년 지날 필요 없이 몇 년만 지나면요? 3년만 지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 기간만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간도 뭐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교재에 넘겨보신 판례들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오시면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와요. 몇 페이지죠? 327페이지.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시효를 공부하면서 공신의 원칙과 관련됨을 알게 됐죠. 취득시효가 뭐가요? 공신의 원칙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부정이 되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될 텐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왜 취득시효가 있느냐? 그럼 결국은 이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는 뭐냐면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한 사람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또 팔고 또 인도를 해줬는데 요 병이 요 카메라 동산을 선의 취득한다면 다시 말하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요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왜요?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뭐죠? 선의 취득이 인정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에요. 또는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는 뭐죠?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기간이 몇 년이 필요하냐면 10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지나야 취득시효예요? 10년 지나야 취득시효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갑의 나무예요. 근데 을이 갑의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자기 마당에 나무를 뭐죠? 쌓아놨는데 을은 갑의 나무인지는 몰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때 이 벌채된 나무를 을이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주에 선의 취득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선의 취득 인정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솔직히 선의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어요.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선이고 무과시여도 요 나무를 동산을 뭐 하지 못해요? 선이 취득하지 못해요. 이때는 몇 년이죠?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자, 동산은 선이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득시 합니다. 만약에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선이 취득하지 못했다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10년이 필요하고요. 또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거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선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이고 무과실인데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이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년이죠? 5년에 지나야 취득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주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점에는 뭘 취득시하기 필요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썼어요. 자주의 타주의? 타주죠? 따라서 그 사람은 20년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묘 기지권은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굳이 뭘 필요 없어요? 자주점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점점 좀 표정이 어두워지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시 끝났고 332페이지로 옵니다. 이제 332페이지 오시면 안 오른 게 나오죠. 선전습득 발견입니다. 취득시가 어렵긴 해요. 그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선전습득 발견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물건을 일단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 뭐죠? 유주물로 나뉘고요.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국가 되고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뭐 시험의 나는 이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습니다. 국유죠.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유주물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유실물하고 매장물로 나뉘고요. 교재가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일단 잊어버린 물건이 유실물은 땅 속에 있는 것이 매장물 이건 아닙니다.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유실물이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매장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를 세면대에다 올려놓고 깜빡했어요. 그러면 세면대에 있는 반지는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뭐죠? 유실물인 건데 그 세면대에 있던 반지가 개수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수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물이란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다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주물 소유자가 있는 것이니까 찾아줘야 돼요.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라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무주물이든 유주물이든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가치가 있으면 그때는 국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유실물을 이게 6개월간 그죠? 유실물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서에 가져갑니다. 그죠? 가져가면 진짜로 합니다.
간고에다가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와서 가져가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제가 그거를 in my pocket에서 그냥 가져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실물 횡령자가 되고 그 유실물은 제가 뭘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삼성증권 있잖아요. 그죠? 삼성증권은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입금해 줬죠. 뭐 대충 계속 뭐 39,000원인가 그게 한 주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4천만 원을 줬어요. 와, 그죠? 그래가지고 12조더라고요. 12조. 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그 뭐죠 이렇게 그 배당해 준다고 지금 싸준 그 증 주식 가치가 12조예요. 12조. 1,200억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12조를 싸줬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거를 또 팔아먹었죠. 주식. 그 한 분이 한 분은 35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350만 원도 아니고 35억도 아니고 뭐죠? 한 개인이 350억을 팔았어요. 350억. 놀랍죠, 그죠? 유실물 횡령죄일까요? 유실물 횡령죄냐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원래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됐어 저한테. 근데 그거를 그냥 써버리면 그 유실물 횡령죄 그거예요. 통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갑자기 1억이 들어온 거야. 아싸! 이거 제가 써먹었어. 그럼 그거 유실물 횡령죄예요. 근데 이번에 그 지금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유실물 횡령죄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실물 횡령죄가 되려면 유주물이어야 돼. 주인이 있는 물건. 근데 문제는 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쌓아진 그 증권은 있지도 않은 거잖아.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증권이 진짜 주식을 줬으면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싸준 거예요. 그 삼성증권의 그 시가총액은 8,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조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몇 조를 싸줬다고요? 12조.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주식을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이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유주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유주물이 아니니까 그 직원이 그거를 팔아먹고 그것을 돈을 썼다 하더라도 유실물 횡령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분 행위가. 350 파신 분이.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증권회사한테는 범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한테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사기가 아닐까요? 사기인가요? 아, 우리 공부한 거 생각해봐요. 사기 아닙니다. 왜냐면 사기가 되려면 명백히 고의해야 돼요. 고의.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증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팔아먹었어요.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근데 증권회사에서 보내준 주식을 이게 없는 가라구나. 있지도 않은 증권이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잖아요.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입금해 줬는데 이거를 아 이거는 있지도 않은 주식이니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실제하는 주식으로 믿었다라면 그거는 고의도 없어서 사기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350억 팔아먹은 사람 범죄자 아닙니다. 제가 포커스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언론 아까도 저는 언론 되게 싫은데 자꾸 이제는 뭐예요? 그거를 팔아먹은 직원들을 도덕적 해인이 뭐니 해가지고 막 그 증권을 팔아먹은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어. 나 같아도 팔아먹겠다. 이씨. 예? 그죠? 근데 더더욱 아 이거 시험 상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 하는 거죠. 사기가 되려면 고의가 필요하고 사기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가 그 수사해야 돼 그거. 그거를 팔아먹으신 분이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증권회사에서 그 주식 분석을 하고 이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주는 진짜 간단히 말하면 주식의 전문가거든요. 선임 애널리스트래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우리나라에서 탑을 날리는 주식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팔아먹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예를 들어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아싸고 팔아먹으면 모르지만 진짜 이 주식 전문가야.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게 팔아먹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이냐면 돈이 이태리에 입금되잖아요. 근데 그거 입금 안 될 거 뻔히 알잖아요. 누가 입금해 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가니까 그거를 걔네들은 바로 현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주식을 팔면 이태리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만약에 그것을 팔아먹고 350억을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팔고 바로 그것을 뭐죠? 현금화 했겠죠. 근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그냥 팔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틀에 뭐죠? 정상 출근했어요. 회사에. 만약에 그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팔고 바로 현금한 후에 들고 뭐죠? 잠적을 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이랬어야죠. 뭐 이틀에 이렇게 출근하는 게 말이 돼. 가가지고 뭐요? 지금 대기 발령 받았다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야, 이게. 말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럼 그,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가 350억이 들어왔는데 저는 전문가기 때문에 금방 알았어, 이거를. 이거 문제가 있네? 그리고 알고 이거를 팔면은 문제가 될 거란 걸 알아. 문제가 되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회사에 잘릴지도 모르는데 모험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가지. 그죠? 이틀 후에 정상 출근하는 그 사람의 행태가 이게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묘한 뭐가 있어요? 흑막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번 진짜로 그 수사해가지고 그거 털어야 돼요. 그거 그 팔아먹으신 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도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기자들이 이거 뭐 도덕적 해인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팔고 현금화하고 바로 뛰었습니다. 이거로 350은 인생 걸만 하잖아요. 요 정도만. 아, 전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착하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 정도만 꼭 간단히 정리하시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옛날에 뭐죠, 그, 올 초거나 올 초에 다른 학원에 인터넷 수업 듣는 분이 평을 썼는데, 강의는 재밌고 좋은데 민법을 들으면서 점점 나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나쁜가? 334페이지입니다. 이제 뭐죠? 첨부입니다. 첨부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죠? 첨부해가지고, 의, 취지, 중심적으로 그냥 서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뭐죠? 부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결합돼서 나오니까. 부합이란 말이 뭐냐?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달라붙어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뭐면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만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뭐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돼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원칙과 예외로 꼭 점검하셔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상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러면 X예요. 이건 예외잖아요. 그래서 가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말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가 나와야죠. 그 말이 없다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원칙과 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액이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 가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가액이 아니라 부합할 당시의 가액으로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부합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가 된 경우죠? 중축이 된 경우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이 된다.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중축된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죠. 1층 건물이 갑의 소유인데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합하니까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되고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것이 된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을이 남의 건물 위에 증축하려면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권 전세권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일단 결론만.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는 누구 거가 되냐면 땅 주인 거가 돼요. 다만 그 사람에게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 하지 않냐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뭐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뭐가 돼요? 부합이 되는 거예요. 누구 거죠? 갑 거죠. 근데 을에게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이런 권원이 있는 상태라면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건 뭐죠?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것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땅 같은 거 빌려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 땅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요새는 그 농사져도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붙여 먹으세요. 그러는데 붙여 먹으라는 건 뭐예요? 빌려준 거거든요. 사용대, 만약에 지료를 안 받으면 무상이니까 사용대차거든요. 사용대차인데 갑자기 그 양반이 농사짓다 전화해서 아 농사짓기 힘들어서 여기다가 소나무라도 심을까 봐요. 그러세요?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러세요? 동의하는 순간 그분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누구 거가 돼요? 그분 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팔거나 그럴 때 그 나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농작물이죠. 토지와 농작물은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뭐 권원이 있든 없든 무단으로 지었든 안 되었든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고요. 따라서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농작물은 부합을 안 시키고 수목은 부합시킬까요? 침해 기간의 길이죠. 농작물은 길어봐야 몇 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배추를 심으면
뭐 그래도 팔아먹어도 돼요. 왜요? 배추는 몇 개를 쓰면 먼저 뽑으면 되니까. 그분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뽑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수목은 부합시키고 농작물은 뭐죠? 부합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삼은요? 네, 인삼은 부합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작물이란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단년생 작물에 한해요. 그래서 뭐 인삼, 도라지, 더덕 이런 단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고 이유는 심야기간이 뭐죠? 장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농작물이 부합되지 않을 때는 아무 요건도 필요 없죠. 뭐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또는 뭐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 요건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오시면 판례도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판례 밑에 혼화라는 말이 나오죠. 혼화는 뭐냐면 섞였다는 겁니다. 혼합됐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다. 이때는 동산에 관한 부합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돼요. 그래서 물건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공. 가공은 말 그대로 뭐죠? 가공입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현저히 다기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공을 했어요. 누구 거죠? 재료 소유자 거. 다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누구가 돼요? 가공자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구권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수업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우리가 물권조청구권 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미 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9페이지 공동소유가 나오는데 공동소유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